안녕하세요, 더 트레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실내 등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래에는 이제 가토, 포믹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전용 실내 등을 이제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가토용으로 실내 등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밑에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을 한 실내 등을 장착한 차량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있는 거는 백색 제품이에요. 백색. 백색은 말 그대로 흰색 나오는 실내 등이고, 그 다음 옆에 건 보겠습니다. 옆에 거는 워마이트에서 약간 누런 전구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오렌지색, 이제 백열등 이제 하는 옛날 이제 전구를 사용하던 차량들에 사용하는 색깔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세 가지 색깔을 시범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각각의 실내 등의 이제 장점과 단점 이제 소개하기 전에 저희 실내 등 한번 구조나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저희 실내 등 한번 모습 볼 겁니다. 백색 기준으로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모양의 실내등이고요. 자, 이제 저희 실내등의 가장 큰 장점은 깜빡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깜빡임이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캐패시터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축전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전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가토 실내등이나 토믹스 실내등은 마찬가지로 캐패시터 이런 전류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전기 끊어지거나 미세하게 바뀌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불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번에 요 캐패시터라는 장치를 부착을 함으로써 소량의 전류를 조금씩이라도 저장을 해서 집전이 조금이라도 잘 안 되더라도 이 약간의 남아있는 미세 전류를 이용을 해서 깜빡임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밝기입니다. 이제 밝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토 실내등은 한쪽에서 빛을 쫙 쏴주면 프리즘을 통해서 앞에서 뒷면으로 쫙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딱 사용이 되는데 우리 거는 요걸 보시게 되면은 LED가 한쪽에서 쫙 퍼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균일하게 총 10개의 LED가 균일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은 밝고 어느 한 곳은 적게 나오는 그런 불균형한 빛밝기는 없다라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우리 실내등의 부가적으로 이제 장점 두 가지 정도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에 있는 게 가토 정품 실내등이고 위에 게 이제 우리 실내등입니다. 자, 보면은 가토 실내등은 광원 장치와 빛을 반사해주는 프리즘 장치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프리즘 장치를 먼저 설치를 해주고 광원 장치를 설치해줘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집전부와 LED 바 유닛이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차량 하부에 구리판을 넣어주시고 그냥 바로 꽂아만 주시면 설치가 간편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전 부분의 차이점인데요. 자, 가토 것은 집전 부분이 이렇게 짧은 가느다란 은색 막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젓가락 모양으로. 자, 이 부분이 차량 하부에 있는 구리판이랑 맞닿아야 불이 들어오는 건데 이 차량 부분에 들어간 구리판도 넓이가 작아요. 넓이가 작으니까 이 구리판과 이 광원 장치의 서로 잘 맞닿지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일일이 이 실내등 유닛을 차량의 구리판에 맞게끔 위치를 조정해주거나 계속 꼈다 뺐다를 반복을 해줘야 되는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거는 보시면은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집전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끝머리 부분이나 뭐 가운데 정중앙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위치를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인 위치에 맞추어서 집전 부분을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구리판 위치에만 딱딱 알아서 맞아서 들어가면은 불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사제로 일본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실내등 대표적으로 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요런 모양의 이제 실내등입니다. 자, 저희 거랑 똑같이 이제 가장 장점은 딱 저거예요. LED가 균일하게 딱딱딱딱딱딱 박혀 있다는 점인데, 이제 얘는 저희 거랑 다른 거는 전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투 실내등과 마찬가지로 깜빡깜빡임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LED 바 부분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 거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거의 한 보시게 되면 한 더블 크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넓은데, 폭이 넓게 되면은 설치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양옆을 잘라주거나 가공을 해줘야 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이제 불편함들을 최소화하고자 가장 슬림하게 가볍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 사제 실내등이 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저희 실내등의 빛 밝기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 밝기를 살짝 지금 줄여둔 상태예요. 자, 맨 위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화이트, 백색, 밑에 워마이 이제 약간 정부색, 오렌지는 이제 증기기관 사용 또는 올드카에 적합, 이제 쉽게 말해서 옛날 백열 정부 사용하는 객차, 이제 요런 데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광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적은 전류 들어가도 이제 균일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다 밝습니다. 자, 해서 백색과 이제 워마이트 이제 이렇게 색깔 차이가 크게 나는 거 이제 보이시지만은, 워마이트 색깔이랑 오렌지 색깔은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찍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약간 이제 주황색, 노란색 계열들은 약간 색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요 실내등 이제 견본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한번 방문을 오셔서 직접 색감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저희 실내등 한번 제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팔고 있는 제품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개만 팔고 있는 제품, 그리고 여섯 개로 이렇게 묶어서 팔고 있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발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똑같이 지금 화이트도 한 개씩, 그지? 뭐 화이트도 한 개씩, 워마이트도 한 개씩, 뭐 오렌지도 한 개씩, 이렇게 한 개 세트, 그리고 뭐 여섯 개 세트 이렇게 딱 각각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은 각각 단품은 9,000원, 그리고 여섯 개는 51,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제 순정 가토 실내등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과 괜찮은 품질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싸게 이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총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실내등 장점은 밝기가 밝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가토 순정 실내등에 비해서 깜빡임이 적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실내등 구매에 있어서 다소 약간이나마 가격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점,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한번 실내등 이번에 나온 거를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